내가 좋아하는 술인데. 아, 당신 못 먹는 건데. 야, 너 술 먹고 있지? 응? 아닌데? 야, 그거 술이잖아. 응? 아닌데?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Welcome to 나름과. 오늘의 주제가 어떤 건지 바로 아시겠죠? 술입니다. 집에서 홍술을 하는 홍술족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GS25에서 이 홍술족분들을 겨냥할 어마어마한 신상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빅골 아이스 컵입니다. 크고 아름다워. 이 아름 같은 경우에는 양주를 먹을 때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신상 실험실이라는 컨텐츠에 맞게 새로 나온 빅볼 컵과 기존의 유어스 컵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실까요? 첫 번째 실험은 녹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전혀 녹지 않은 신제품 빅볼 아이스 컵이고요. 유어스 컵입니다. 여기 지금 시간이 보이실 거예요. 6시간 지금 한 2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살다가 얼음 녹는 거 기다릴 줄은 몰랐어. 아무튼 요거는 완벽하게 다 녹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시간 반 정도가 됐고요. 요거는 6시간에 요 정도가 녹았으니까는 한 8시간 정도 되면은 완벽하게 다 녹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실험은 여러분 온도 차이입니다. 여기에는 커피가 들어갑니다. 정확한 이름은 리얼 오리지널 콜드브루라는 커피고요. 요거는 초고압 살균 방식을 이용해서 만든 커피예요. 기존의 커피들은 고온 멸균 방식을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또 그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향과 맛이 살짝 날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점을 개선해서 만든 커피다 이 말 아닙니까? 요거를 바로 컵에 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유어스 작은 컵이에요, 여러분. 동시에 붓겠습니다. 0.1초도 용납하지 못해. 이게 얼음이 커가지고 잘 밑으로 안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부어보았는데요. 언더. 나 이거 처음 봐. 나 과학 시간에도 안 해봤어, 이런 거. 9.8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쳤다! 4.4도네. 얼음이 잘다 보니까는 더 빨리 시원해질 거고 그렇다 보면은 또 음료의 맛이 물에 막가 섞여가지고 좀 빨리 밍밍해질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얼음이 녹는 시간이 느린 만큼 음료나 술의 맛을 덜 방해할 것 같아요. 다음! 자, 이번에는 여러분 신상 음료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존버나이트 이런 에너지 드링크는 양주에 굉장히 많이 타먹거든요. 아,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술인데. 아, 참 역시 못 먹. 이거 진짜로 제가 한 태어나가지고 한 번 먹었나? 진짜 한 번 혀 살짝만 대본 그런 술인데. 아, 너무 쓰다. 드디어 힘을 빌려준 존버나이트. 존버나이트를 한번 섞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1, 그리고 존버나이트 3으로 여러분 갈게요. 얘가 1. 한 번, 두 번, 세 번. 흔들어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맛있어. 진짜 술 안 같아요. 태운데? 이거는 뭐 제가 흔히 알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하실 소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1, 그리고 파워에이드 2, 존버나이트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 2대 2. 인생이 쓰구나. 1대 한 번. 살짝 막 맥주 색깔. 한 번, 두 번. 이거는 술 약하신 분들도 그냥 음료수처럼 홀짝홀짝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 파워에이드만 맞나요? 몰래 술 먹고 싶을 때 좋아요. 이게, 야! 너 술 먹고 있지? 응? 아닌데? 야, 그거 술이잖아!
응? 아닌데? 그래도 살짝 술을 먹으면은 알딸딸한 기가 올라오면서 내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약하단 말이지. 그래서 딱 존버 나이트만 태운 예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존버 나이트 하나가 최고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먹지는 못해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술고래 선생님. 술을 아주 잘 드시거든요. 나주세요, 술고래 선생님. 네, 여러분. 술고래 게스트는 감독님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유, 저도요. 항상 네. 저를 그렇게 혼내시던 이분이 저를 그렇게 혼내요. 요 빅볼 컵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칵테일을 만들어 볼 겁니다. 감독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깔루아를 저희가 지금 잔을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잔을 준비했는데 60ml 넣으시면 되고요. 60ml 이 잔에 넣으시면 되고요. 예스. 이 잔에. 예스. 컴플리트. 저도 60ml 했습니다. 네, 깔루아 60ml. 요거 한 잔 이렇게 부어주시고. 네. 요거 커피 우유. 오. 이건 가득. 요거를 두 번. 계량컵이 없어도 뭐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네요. 사실 뭐 한국 사람은 대충. GS25와 나를 임을 위하여. 위하여. 향은 그냥 커피 우유예요. 사실 제 입안에는 저는 이거 약간 더 넣으면 더 맛있죠. 남자는 또 1대1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이거 한번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제가 한번 여러분 먹어볼게요. 더 약하게 좀 만들어줘 보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저희가 사실 미리 준비를 했는데 와! 이거를 한 스푼 크게 넣어서 이 위에도 올려서 같이 드시면은요 이게 좀 더 이제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니까는 약간 빅볼 느낌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넣으니까. 맛있어요. 괜찮죠? 지금 커피 우유 먹는 느낌이에요. 네네. 그러면 첫 번째는 합격. 자 다음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블루 진토니카라고. 오. 두 번째 칵테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붕베이 사카이와 요 술을. 저는 이제 45ml 정도 넣고요. 저는 이제 45ml 정도 넣을 거고요. 넣었습니다, 감독님. 저는 35 넣었습니다, 감독님. 토닉 워터를 잔에 한 반 네. 정도 넣으시면 돼요. 반 정도? 예. 요 이제 저희 GS25에서 파는 요 블루 레모네이드 요거를 아, 나머지 잔을 요거 가득 채워주신대요. 와. 아주 색깔이 굉장히 예뻐지거든요. 와 진짜 예쁘다.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렇죠. 느낌입니다. 그거 아시죠? 여기 밑에다 라이트 딱 둬가지고 잠시만 언제쯤 감성이야? 미아요. 네. 레몬향이 굉장히 강해 느껴져요 지금. 네. 이거는 살짝 기름진 음식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집에서 그럴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술을 먹어보았는데 여러분 술을 또 먹을 때보다 중요한 것이 해장이란 말이죠. 다음날에 속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해장용 칵테일 없습니까? 레드아이라고. 레드아이. 네. 토마토 소스랑 여기 맥주를 섞은 약간 토마토 소스랑 여기 맥주에 토마토 맥주에 토마토 요거는 네. 사실 네 요거는 사실 제조하는 비율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1대1로 네. 맥주는 뭐 아무 맥주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 네. 국산을 사랑하자! 1664 먼저 오르겠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외국 맥주예요. 맥주 갑니다. 오. 이게 토마토 주스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는 아래로 싹 가라앉으면서 굉장히 묘한 느낌을 줘요. 토마토 반, 맥주 반은 해장 칵테일입니다. 자, 짠입니다. 어? 괜찮은데요? 제 거 괜찮나요? 아 굉장히 별론데? 어? 저 소주 먹으면 안 되나요? 이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리에 탄산이 들어있는데 토마토 주스가 섞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탄산 토마토 주스가 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약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가볍게 즐기기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계속 이제 술을 마시다 보니까 느낀 건데 좀 잔 얼음들 그게 싫거든요. 이거를 꿀꺽꿀꺽 마시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 얼음을 씹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자기 역할 안에 얼음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 아 오늘 진짜 저와 함께 촬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감독님. 네.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만. 네 그럼 저는 소주 먹으러. 자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빈번화이트와 함께 에너지 에너지한 하루 되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름이는 물러갑니다. 안녕. 이거 지금 얼음 빠지면 내 얼굴에 지금 다 튈 것 같은데.